저희끼리 뭐 쌓이는 이야기 뭐 그런 거 분명히 거의 2년 만이죠? 2년 맞습니다. 만에 2023 뮤직 콘서트 뮤콘 쇼케이스를 하러 갑니다.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못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벌써 이게 2년이 지났군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팬분들이 앞에 계시죠?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예. 잘해주실 거죠? 오랜만에 댄서분들이 함께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만에 댄서분들이랑 하게 됐는데 연습을 하면서 어땠는지 하은이가 얘기해주세요. 새로운 친구가 두 명이 와가지고 맞아. 네, 맞추는데 호흡이 급하게 맞춰야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6명이었는데 갑자기 4명이 됐잖아요. 댄서분들이? 그래서 엄청 헷갈렸어요. 저희도 맞아요. 헷갈리고 막 셋이 하다가 갑자기 댄서분들이 하니까 대형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죠? 맞아. 그런 어려움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셋이 할 때보다는 뭔가 다 같이 하니까 더 확실히 꽉 차 보인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제 관객분들이 있는 공연은 정말 간만이니까 그런 걸 되게 멋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Stay With Me도 하잖아요. 맞아.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의상이랑 다들 너무 다 예쁘잖아요. 너무 찰떡 인 것 같아요. 그 노래랑 스테이미랑 그런 포인트를 봐주세요. 저희 예쁜 모습. 노래랑 의상이랑 너무 우리가 이거 입고 막 달리고 점프하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실 수도 있어. 맞아. 우리의 그런 강한 모습을 여태까지 봐왔다면은 이제는 저런 면도 있었다고 서드아이한테서 좀 뭔가 순화된 서드아이의 모습? 우리만 느끼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오늘 되게 기분 좋네. 오늘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쁘죠? 어울리죠? 괜찮죠? 이뻐요. 셋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함. 근데 지금 저희가 퇴근 시간에 가고 있어서 차가 굉장히 막혀요. 맞아. 그리고 이게 관객분들이 입장이 몇 시부터였지? 4시. 4시부터? 근데 저희 공연이 거의 8시 반이 넘어서 시작을 거의 하거든요. 9시? 근데 공연을 너무 오래 한다. 그러니까. 근데 또 좌석이 없고 스탠딩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 우리 무대할 때쯤 다 지쳐 계신 거. 그러니까. 식사도 못 하셨을 듯. 그러니까. 배고프다. 갑자기. 파이팅. 오늘도 잘 해봅시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홍대를 간다는 점. 아 맞아. 저희 홍대 살았었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홍대를 지나갈 때마다 옛날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홍대를 잘 가지 않고 홍대에 살지 않으니까 뭔가 지금 이 강남 쪽에서 더 살다 보니까 홍대 지나갈 때마다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있어. 뭐? 저희가 댄스분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대형을 좀 넓게 잡고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공연장을 가니까 무대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변수다. 변수다. 그치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맨날 넓은 홀에서 했는데 그거보다 좁았어. 그니까 무대가 우린 프로니까. 근데 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맞아. 아, 오히려 좋진 않은데. 오히려 좋아. 좋다 해. 아무튼 오늘도 서다의 무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같이 할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따 봐요. 4년 만에. 오, 우리 응원법 병아치 하셨다는. 들릴 거야. 저희 다음인가요? 이분들 다음이죠. 네. 어떡해! 진짜 어떻게 4년 만에 우리 무대 보고 눈이 높고 있어서 좀 출근한 곳인데요. 어, 진짜? 어, 오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잘하자. 하자. 화이팅. 잘하자. 준비됐어? 배고파. 오직 나만의 shining crown. 바로 다음 곡 가볼게요.
여러분 정말 정말 아쉽게도 한 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설레다. 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공연을 했을 때 가장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곡이에요. 궁금하시죠? 바로 예스! 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예스어린 곡은요. 예스어린 만큼 예스어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몇 번인지 셀 수 있는 사람은 세시고 네,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예스어린 가보실까요? Let's go! 사실 너무너무 간만에 우리 팬 여러분들 간만에. 앞에서 무대를 보여준 거라 너무 그냥 행복했어. 어. 나 떨었다? 나는 눈물 날 뻔했어. 진짜? 응. Stay With Me 부를 때 내가 팬 여러분들 보면서 불렀는데 맞아, 맞아. 너무 그게 서로 눈으로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눈물 날 뻔했었어. 유리미는? 오랜만에 팬분들 뵈니까 뭔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맞아. 보는 느낌? 너무 반가웠어. Just friend. 어. 우리가 얼굴을 아니까 팬분들 맞아 맞아 너무 반갑더라고. 맞아. 근데 진짜 친구 같았어. 그래서 막 무대 끝나고도 뒤에서 막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맞아. 오랜만이고 친구 맞아. 같으니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간식 줬잖아 우리. 맞아. 그게 뭐라고? 시크릿. 시크릿. 우리 인사도 했잖아요. 그 다 끝나고 차 타기 전에 다른 팬분들도 다 계신데. 맞아. 고생했습니다 인사하는데 되게 잘 받아주셨어. 무대 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그래도 재밌었어. 그리고 나 그거 봤다. 어떤 분이 스토리 올리셨는데 평소에 멋있다고 생각하던 서드아이 나 봤어. 어, 봤는데 음악 역시 뭐 잘한다 막 이렇게 써주셨어. 거기에 또 그 내용도 있었어. 25분 무대였는데 25분 무대를 보고 서드아이의 매력을 25분 동안 담아내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그만큼 저희가 되게 무대가 재밌었고 그럼 다음 우리 저희 콘서트 오시면 되겠네. 맞아. 우리 단독 콘서트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즐기는 것 같이 봤다고 그 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해외 팬들, 해외 팬분들 보셨을까? 맞아. 맞아. 근데 그 우리 그 유럽 같이 해주셨던 대표님이 연락 왔었잖아. 맞아. 보고 있다고. 아 맞아 맞아. 주영. 유럽에서 보고 있다고. 주영 민영. 맞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방송이 돼가지고. 맞아. 이제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이나 이제 저희 무대를 직접 보러 못 오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방송을 봐주셨는데 모두 저희 콘서트 보는 것 같았고 뭔가 저희 곡을 오랫동안 보여준 무대다 보니까 되게 감동이었대요 다들. 맞아. 아 또 간만에 제가 댄서분들이랑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에너지가 폭발이 됐던 것 같아. 든든했어. 진짜 무대를 부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전달이 되었으면. 근데 무대가 조금 좁았어. 맞아. 그래서 내가 오히려 좋다. 댄서 언니 머리 때렸어. 아니 나 TMI가 있어.
하은이가 물을 마시고 이제 우리 무대 앞에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무대가 안 그래도 좁았는데 물을 너무 무대 스피커랑 떨어져서 우리 쪽으로 가깝게 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댄서분들이랑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동선을 쓸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저 꼭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조건. 물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암전되고 자꾸 막 시작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마셔 이렇게 하느라고 그랬어. 이유가 있었네. 마시고 그러니까. 퍽 이렇게 던졌어. 뿌리지. 워터밤? 그래서 그랬어. 미안하다. 유리미는 뭐 없었니? 나 언니 머리 때린 거. 아 맞다. 미안해 언니. 하은이는 뭐 있었어? 삑소리 났어요 저. 아무도 못 들었을걸? 못 들었어. 예스쏠 이거 있잖아. 예스쏠 이거 삑소리 났어 거기서. 아 진짜? 비아야 어들라요 하기 전에 예스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예스쏠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거는 근데 되게 흔한 거라서 너 한두 번 있는 게 저 갈래요. 맞아. 흥분하면 자꾸 삑소리 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니! 팬분이 써준 편지 내용 중에 OMN 공연을 4년 만에 아 맞아 기억이 나는데 4년 전에 OMN 공연 하셨을 때랑 이번에 공연 하셨을 때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뭔가 무대를 할 때 사실 그 여유 아씨 기분 아, 생겼다는 점? 근데 약간 그때 할 때보다는 워낙 연습을 많이 했었던 곡이고 해서 몸에 익었다 보니까 맞아. 그때보다 뭐 라이브를 할 때든 이제 춤을 출 때 조금 덜 힘들다? 이거는 맞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좀 덜 딸린다? 그때 4년 전에 할 때는 긴장도 너무 많이 맞아. 해서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저 그거 up and down 이렇게 할 때 풀로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로 했어. 그리고 그때는 거의 방송을 많이 했었어서 맞아. 카메라를 보느라 맞아, 뭔가 맞아. 그런 정신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 팬분들이랑 관객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뭔가 서로 이제 티키타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더 재밌게 했었던 점? 맞아. 아니 우리 관객 있는 무대를 별로 안 했었잖아요. 항상 카메라만 보다가 이번에 관객 있는 무대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못 봤다? 나 하나도 못 봤어. 오, 카메라를 못 봤어. 유림스는? 우리가 초반에서 중반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나이 뭔가 우리 춤이 힘들긴 힘들구나 라는 걸 느낀 거 같아. 관절 어. 너 진짜 너무 아파요 몸이. 그 저희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두둑 옛날에도 이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춤이 힘들긴 힘들구나. 다른 분들이 보시면 웃으시겠지만 진짜 좀 몸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가? 아니 춤을 무대에서는 그래도 빡세게 추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무대에서보다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여러 번 연속으로 막 맞아 돌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무대에서 조금 덜 힘들긴 하다. 맞아. 안 그래서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무대에선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 스포 하나만 하자면 저희가 이번에 컴백할 때 새로운 분들이랑 춤 작업을 같이 했는데 어리세요. 체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 열정이 열정 그건 너무 좋아.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그리고 다른 팬분들도 많았잖아요. 맞아. 저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환호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많이 기다려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새로운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낼 거니까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 맞아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계속 응원도 해 주시고 빨리 실제로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잘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곧 봐요 우리. 그동안 묘콘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써나였습니다.